일본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6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행 지원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기준 일본에서 코로나 환자가 632명 발생했습니다. 누적 환자는 2만 7,100명을 넘어섰는데요. 특히 도쿄에서는 하루 만에 확진자가 237명 추가됐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200명대가 된 겁니다. このところの傾向でもありますけれど、世代間の広がりがあると。 특히 도쿄는 유흥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뒤늦게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도쿄 도지사는 모레부터 시작되는 나흘간의 황금 연휴 동안 유흥가 방문,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都民の皆様には夜の街そして夜の繁華街にの外出につきましてはですねお控えいただきたいということで特に今日お願いしたいこと改めて夜の街要注意。 하지만 이런 심각한 상황과는 달리 당장 오늘부터 고투 트래블 캠페인이 문을 엽니다. 일본 정부는 국내 여행 비용의 약 50%를 보조하는 이번 사업에 15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꺼져가는 지역 경제에 숨을 불어넣겠다는 각오인데요. 안 그래도 시민들의 이동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여행 수요까지 늘 것으로 보여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